오랜만이야. 책 사러 온 거니? 아니, 그냥 구경. 회사는 나가고? 응. 그럼 구경해. 잠깐만. 저 차 한잔 할래? 점심 맛있었어요. 다행이네요. 점심까지 맛이 없었으면 제가 더 미안할 뻔했는데. 기분이 좀 나아지실 줄 알았는데 전혀 제가 약효가 없었나 봐요. 여전히 기분이 별로인 것 같은데.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조크예요. 짐작하셨겠지만 전 전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나왔어요. 할머니께서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해서 나왔으니까. 좋아하는 사람 있으시죠? 그런데 할머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든가, 할머님이 반대를 하신다든가, 둘 중에 하나고요. 돗자리 까셔야겠네요. 전자예요, 후자예요? 둘 다 아니에요. 전에는 할머니가 반대를 하셨고요. 지금은 헤어진 상태인가 보죠?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.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잘 못 알아봤어. 언제 왔니? 떠났단 얘긴 들었는데. 얼마 안 됐어. 정영준 씨하고는 어떻게 됐니? 안 만나. 나 입양했어. 딸. 생후 50일, 아니, 52일 됐어. 집사람이 원했어. 난 괜찮은데, 여잔 그렇지가 않은가 봐. 집에 데려온 지는 일주일 됐고. 아버지가 반대하셨는데 우리 생각대로 했어.
어른들은 핏줄에 대한 애착 같은 것 때문에 쉽게 용납이 안 되나 봐.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자식을 낳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고들 하는 말 좀 알겠더라. 금방 아이가 사랑스러워지는 게 신기해. 아버님은 안녕하셔? 별일 없으셔. 할머님은? 우리 할머니도. 참, 태영이도 잘 살고. 잠깐만. 나야. 우유? 알았어. 그럴게. 일어나. 나 회사 들어가 봐야 돼. 우유 사려면 지하로 내려가야 돼. 그래. 그럼 잘 가. 예방접종하고 괜찮은지 궁금해서요, 할머니.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죠? 우유도 잘 먹고요? 네. 오랜만에 시장 조사 나갈 소감이 어때? 아직 비수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. 여름이라는 계절에 경주 침체까지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. 여름은 끝나가는데 시작은 아직 한여름이다 이거지? 가을은 오는 거니까 희망을 가져야지 뭐. 그거 오늘의 명언으로 엘리베이터 벽에 딱 붙이자. 가을은 온다. 희망을 갖자. 반대 한 표 던지겠습니다. 왜요? 그 얘기는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다 그런 얘기잖아요. 가을은 온다, 희망을 갖자. 안 그래요? 그 얘기는 뭐냐면요, 비참한 현실을 자유하는 뭐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경진, 너 지금 웃기는 거 알아? 그래 경진아, 과장님 농담이었어. 너 지금 너무 진지했어. 알았어요, 꼬리 내릴게요. 아니요. 날카롭긴 했어요. 희망을 가져요. 세상이 그렇게 좁더라고. 무슨 그런 일이 있어? 몇 달 만에 시장에서 나갔는데 부딪힌 게 그 인간이란 말이야? 애기 입양